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알고 있는 그 동네 분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정말 사고 뭉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그 주일학교 때 어, 보통 주일학교 때좀 장난치고 까불고 그러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혼을 내잖아요. 혼내키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은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아무도 안 깨우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왜안 깨웠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안 깨웠던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좀 진행되니까, 좀 조용하게 진행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까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 모습을 생각했는데, 전 어렸을 때그 빨간색 보자기를 목에다 묶고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옥상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도 그 보자기를 묶고 뛰어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슈퍼머니, 슈퍼맨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아이들도 이런 영웅들, 슈퍼히어로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마도 집에 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 옷 한벌쯤은 있을 것 같아요. 없는 친구는 예 어쩔 수 없죠. 엄마가 안 사줬으니까. 그 남자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언맨 가면이나 또그 스파이더맨 가면 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그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비현실적이잖아요 우리 일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영웅들인데 그런데 영화 속의 그 영웅들만 우리가 어좀 선망하거나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 선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렸을 때 생활은 어땠나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저런 사람이 되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또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어른들의 모습은 주식을 잘 아는 사람 왠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한마디라도 더 예, 말을 섞어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마치 무언가를 최고로 잘해야지만이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이 된것 같아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예전에는 한참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참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깨끗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그때에도 또다시 1등만 알아주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도 어느새 조금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말 믿음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늘에서 불 내리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힘과 능력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그들의 어떤 능력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우리의 참 못된 신보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영적인 면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연역함을 전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했죠?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수도 한 성깔 하죠. 한 성깔을 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들의 연약한 모습,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처럼 보였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 중에서도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요, 결코 피할 수가 없죠. 그러한 면이 오늘... 짧은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 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작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키가 작아서 작은 사사, 소사사가 아니라요, 분량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데, 자,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안에 언급되는 내용, 중복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12절에 엘론이 죽음에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15절에 압돈이 죽음에 그리고 하반절에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물론 이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죽을 거예요. 우리 역시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그런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당장에는요, 지금 당장의 모습 속에서는 영웅 같아요, 슈퍼히어로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특별히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사는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구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다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세 명의 사사 중에 이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그들에 대한 언급을 하냐면은 그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입산에 대한 입산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9절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아들이 30명, 딸 30명 합이 60명, 자식이 60명이나 돼요. 그가 사역했던 시간을 보니까, 기간을 보니까, 사사로 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뭐, 누구를 때려 부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는 이방에, 그 이방 민족에게서 데려오고,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시집 보내고 이 내용이 전부인 거예요. 또압돈의 이야기 보면 14절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딸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만 40명이고 손자만 30명이라는 것.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족이, 얼마나 많은 식구가 딸린 건가요? 이러한 풍성한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 사사 입다가 있는데 이 입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가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입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도 있거든요. 입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야일인데, 10장 사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여기서도 아들이 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가운데로 놓고, 가운데 놓고, 전후로 자식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내 앞뒤로 이렇게 자식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입다의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다 앞뒤로는 풍성한 자식들이 있는데 입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꾸 그 입다의 심정이요, 사실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 제가 이 입다의 감정이 이입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에게도 자식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이 많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에게도 하나쯤은,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입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신약에 보면 은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또 잡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 에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헤롯 해롯,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놓습니다. 이제 죽일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줘서 베드로를 구해줘요. 아니, 야고보도 사도이고, 베드로도 사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구해주시고, 누구는 그렇게 내버려두시나?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남들과 비교되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꼴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해결되어지는가? 그 일들도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갔는데, 그 신부 측의 부모님이 저희 교인 성도여 가지고 서울로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하필 그 신부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획사는 그 소속사 소속사는 주로 어떤 사람을 상대했냐면은 모델들을 상대한 거예요. 모델들은 다 키가 크잖아요. 제가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참석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뒤에 이제 저희 그때 당시 부목사님과 같이 서있었는데 그 부목사님과 제가 키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느 이제 둘이 어참 결혼식 멋있다 막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늘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늘이 지면서 제 앞, 옆, 뒤로 모델들이 머리 하나 이상 제 주위를 둘러싸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앞뒤가 보이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불평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원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다위시 10편 23편에서 고백하죠. 사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자 다윗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코로나도 걸렸고 뭐 여자친구한테도 차이고 또 하던 사업도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그런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심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요, 홍해 바다를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눈앞에는 정말 깊은 바다, 감히 그곳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 바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수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내비를 잘못 찍어서 그쪽으로 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깊고 넓은 그 바다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지, 왜 나는 이렇게 아파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죄가 조금 좋아질 기미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더, 더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반복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사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앞서 그 사사들의 자식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들의 그 자식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자녀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부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 사사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자식들의 숫자가 60명, 수없이, 많,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도대체 몇 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것일까? 사사들은요, 신명기에서 금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것을 범하고 있어요. 또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딸을 밖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이 밖이라는 말은 언약 밖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그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략 결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정략 결혼의 목적 역시 뭐냐면은 내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감히 다른 어떤 나라도 나를 공략하지 못하도록 다른 누구도 나를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내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내 힘을 키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냐면은 사사들이 그래요.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그 사사들이 앞장서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따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사들의 그 사사 기간 7년 8년의 기록의 전부가 자식들의 이야기뿐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사사기 2장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요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태우,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들의 업적에는, 사사들의 기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혹은 이 사사들 덕분에 평안을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식 이야기 뿐이에요. 자,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삼손, 역시 사사죠.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사사로 치리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때에도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에 대한 이야기. 엘리가 하반제를 보니까, 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 되었더라.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원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세 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사사들, 그들이 각각 사사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 그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그런데 현실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시 쉬음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오늘 보문에 기록되지는 이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내 자식이 많고 내 가정이 부유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 축제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 사사기는요, 정말 불안하고 어둡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게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연약한 사사들을 통하여서 봐라, 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지할 사람들은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사들을 바라보겠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사.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기대를 할 겁니다. 기대하는 것은 아, 내가 저 사사 때문에 저 사사 때문에 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언정. 마치 그런 느낌이죠. 나는 불순종해도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약간 그런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연약한 사사들을 보면서 실망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저 사사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저 사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연약한 사사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완전한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완벽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완벽한 사사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 속에서 결국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분명 암흑의 성경 같아요. 정말 연약한 성경 같아요. 정말 보잘 것 없는 성경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완벽한 사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사사가 아니라 완벽한 사사. 그리고 그 초점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의 모습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는 사사 시대에 사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사,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룻기의 내용에 한 여인이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고 완벽한 사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기 4장 22절 루기의 마지막 내용이 이래요. 루기 마지막의 내용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또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완벽하신 사사 예수님,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광주중앙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